등골이 장난. 그 다음에 세마치 하면은 세마치 장난. 네, 양산노가락이지. 찍었어. 그 가락 몇 가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폴카 음악은 궁따라 궁따라. 이게 이제 폴카 음악에 나오는 단조.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치는 거는 이제 히모리 가락하고 중간에 오바지 장단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게 이제 오방진에서 하나 나오는 건데 원래 의미 이제 뭐냐면은 오방진에서 한 대목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모리 가락은 우리 네 박자는 우리 각설이 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거의가 장구 소리가 이래. 이게 전부 다예요. 거의 다 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히모리 가락 중에 한두 명을 가장 좋아하는 이거는 네 박자 어떤 박자라도 다 맞아. 합산해서 같이 치는 것보다 히모리라고 합니다. 이제 빠르게 가야겠다는 것은 장구는 절대 리듬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호흡이 호흡.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손만 빨리 가서는 절대 그 리듬이 깨져. 그러니까 호흡으로 빨리 가고 싶다고 하면 빠르게 던졌다 놨다 던졌다 놨다. 그래서 앞으로 구부려주고 하는 이유는 호흡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호흡을 빨리 가야겠다. 그럼 처음에는 호흡이 어떻게 돼요? 내뱉으면서 손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이제 더 빨리 가야겠다면 조금만 더 빠르게 움직이면 돼요. 빨리 앞으로 던졌다 놨다면 호흡으로 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노래를 할 때 처음부터 이걸 많이 들어가면은 가락이 많이 없어지니까 내가 만들어낸 가락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노래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붕은 필요가 없어요. 이, 좀 이따가 그 모니터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장구는 열채 소리만 나지 궁채 소리는 크게 안 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구는 궁이 중요한 거라 열채 가락을 살려야 돼. 그래서 이제 수로로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이 장구의 따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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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귀. 이게 살아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가락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붕따붕기, 붕따붕기, 붕따붕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궁이 강하면은 열은 소리가 작게 나와야 돼. 그리고 밖으로 열이 강하면은 궁은 작게 쳐야 이 장구의 소리가 매력이 있어요. 똑같이! 뭐도 안 하잖아요. 여기 열체가 강하면은 궁은 더 작게 쳐. 장구의 매력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무조건! 이 소리 하고 소리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장구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열체가 강하면은 궁체는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희모리 가락 넣어줄게요. 제일 처음에 노래가 할 때 발길을 돌리려고 이제 같이 매력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가락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노래가 빨라진다. 그러면 같이 빨라만 주면 돼. 그때는 희모리 가락을
4박자요. 근데 4분의 4박자 노래는 다른 거 있어? 뭐? 다른 거 뭐 신나는 거 아무거나. 뭘까? 뭐 거역대 순정인도 있든가 뭐 아무거나. 이 내가 치고 있는, 갖고 있는 그 우리 그 휘모리가 그게 어떻게 맞아요? 조합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아하 이래서 하는구나. 오, 이걸 배워서 같이 노는구나.
살아있어야 돼. 이 의문이 살아있어야만이 이거를 엇박자가 내도 넘어들어가는데, 이게 죽어있고 쉬어버리면은 박자가 엉망이 되고 재미가 없어요. 꼭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여기 휘모리 가락 중에는 궁따 궁희 이